반갑습니다. 저는 전주대학교 김은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소형풍력발전 전원장치입니다. 여러분들 소형풍력발전 전원장치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먼저 하나씩 설명드릴 거고요. 보시는 내용대로 기술 개요 특징과 장점, 또 기술 개발의 실증 결과, 산업 및 시장 동향, 기대 효과 이렇게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형 풍력 발전을 주로 요즘에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하이브리드화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해양 플랫폼에 여러 제어주는 설비로 많이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연안에 여러 가지 태양광과 풍력과 또 ESS와 하이브리드화해서 어떠한 전력 개통과 연계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발전 전원 장치가 필요로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풍력 발전기에 이런 전력 변환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AC를 DC로 변환시키는 또는 DC를 또 AC로 변환시키는 이러한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형 풍력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풍력 발전기는 주로 2에서 3킬로와트 정도의 중소형 풍력 발전 전원 발전기인데요. 이 발전기는 연구자석 발전기를 써서 주로 독립형과 기통 연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독립형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발전기에 다이오드 정류기, 그 다음에 버크 부스트 컨버터라는 전력 변환 장치, 배터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력 변환 장치 경우 다이오드 정류기를 쓸 경우에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입력 발전기 출력단에 이런 펄성 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펄성 전류는 일단 풍력 발전기의 소음을 발생시키고요. 또 효율을 떨어뜨리고 무효전력이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효율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풍력 발전기는 RPM에 따라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풍량에 따라서 RPM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주파수도 저주파다 보니까 소음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통 연계형 같은 경우는 좀더 전압을 약간 승압을 해서 부스트 컨버터나 입력 연결 개선 회로를 써서 발전기의 전압과 전류가 동상으로 만들어서 펄성 전류가 안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소음도 줄이는 방법을 써서 하지만 이게 비전원형 방식이다 보니까 이 전원형 60Hz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60Hz 변압기를 적용하다 보면 사이즈가 너무 커지잖아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술들이 풍력 발전기에 입력 연결 개선, 전압과 전류가 사인이 되게끔 만드는 입력 연결 개선 회로를 만들고 그 뒤에 다양한 배터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압기만 바꾸면 되도록 발전기는 바꾸지 않고 바꿔서 고주파 변압기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그런 회로를 구성을 많이 합니다. 고주파 변압기를 많이 쓴다는 것은 적용한다는 것은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TFC 컨버터하고 전원형 DC 컨버터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어로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단계, TFC하고 DC를 하나로 통합한 단일 전력단 AC/DC 컨버터를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아이디어를 해서 이런 계통 연계형 인버터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독립형 풍력 발전 전원 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특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컨버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제어가 복잡하지만 이건 하나의 스위치 소자를 제어를 해서 입력 TFC하고 절인된 DC를 동시에 기술을 확보하는 그러한 거로서 가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효율도 기존보다 개선을 할수 있고요. 이런 장점을 갖는 이러한 제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개발의 우수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독립형 발전기를 이렇게 컴포넌트 입력단에 승합 입력도 출력단에 절연을 위한 고주파 변압기를 적용해서 입력 전압과 출력을 동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절연된 DC 출력을 낼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단가 절감을 기존에 대비 30% 이상 절감시킬 수 있고요. 또 입력 능률이라든가 효율도 기존에는 한8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들 90% 이상을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1kW짜리 얘기긴 하지만, 배터리나 부하 용량이 3kW가 갑자기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 회로의 특성에 의해서 지금 1kW짜리 특성인데요, 링크전압에 갑자기 3kW를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링크전압이 스스로 이렇게 감소시켜서 좀 과부하에 대한 대응성, 적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오버로드가 걸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잘 동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컨버터들을 디지털 제어를 해서 이런 컨버터를 출력 제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전압 조건, 주파수 조건, 출력전압 조건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연구실에서 시제품을 제작을 해서 이거 16비트 디지털 제어를 회로 쓰고요. 또 실리콘 카바인 MOSFET를 써서 메인 회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3kW까지 출력 용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발전기 모의 발전 실험 세트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업체에서 이제 준 사양인데요. 이렇게 RPM에 따라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고 파고가 어떻게 나오고 최대 파고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실험 모의 세트를 만들었고요. 실제 이제 적용해 보니까 15에서 41Hz 이런 입력 조건에서 39에서 배터리나 39에서 60V까지 전력 제어할 수 있는 것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배터리가 39V일 때 그때 1kW까지 또 48V일 때 RPM에 따라서 낮은 전압에서부터 풀 부하까지 또 60V일 때 낮은 전압에서 풀 부하까지 발전기 전압이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 하늘을 눌러주실랍니까? 이 동영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동영상 눌러주기만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풍력 발전기 모의 풍력 발전 실험 세트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보여드린 시제품을 이용해서 실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풍량에 따라서 발전기 블레이드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 RPM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각각 배터리 전압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풀로드까지 이러한 것들을 실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보면 역률 같은 경우는 거의 0.999, 그 역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력 전달의 효율성인데요. 발전 전원 장치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 무효전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고 전력이 이제 제대로 발전을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무효전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0.99 정도 되고요. 또 여기에 THD라는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라는 파형 외형률도 전류 파형을 보면 깨끗하게 사인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전압처럼요. 그래서 깨끗하게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 효율도 90% 이상으로서 좀더 안정되게 동작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소형 풍력 발전기가 이제 보통 1kW당 한 430에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수요가 증가돼서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안한 이런 특허 발명 기술을 전공한다면 대응할 수 있을 걸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기술 응용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태양광과 ESS 풍력 발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고요. 용량 증대도 고려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술을 이용하면 풍력 발전기가 이 소형 풍력 발전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나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셀이 바람의 풍량이 다 달라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선율을 이렇게 내려와서 하게 되는데 이 선이 이제 나셀이 돌아다니다 보면 돌다 보면 선이 꼬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브러쉬를 쓰게 되면 또 브러쉬에서 마찰이한 아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무선 전력 전송 개념을 쓰게 되면 이 나셀 쪽하고 파고 수신단 쪽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을 해서 안정되게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연구실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셀 쪽하고 하단 쪽에 전선 없이 무선으로 전력을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을 2차 측에 공진 캐패스터만 넣어주면 이렇게 커플러를 써서 1차에서 2차로 전력을 전달하는 그러한 새로운 또 무선 전력 전송 방식을 풍력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있고요. 연구실 규모에서 시스템 성능 평가는 마쳤고요. 또 일부 업체에서는 이 두 개의 특허에 대해서 통상 실시권을 이제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사항 있으면 밖에 끝난 다음에 서로 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